야, 천린이. 야. 아.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 이거 난 우리 동문 줄 알고. 예. 야, 나 이거 오늘 담배 두 가까지 나왔던 거 다 피우다라니. 손님, 미안하지만 담배 좀 한 대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난 이거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요. 예? 그렇습니까? 아, 그럼 이건 미안합니다. 이야, 이거네. 저동무가 아마 담배 질꾼 같은데 우리 그럼 저동무를 따라서 집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보, 오늘 담배 사왔지? 야, 고군동무. 아, 이 사람이 뭐 어딜 갔어? 여보, 신료 상점에 잠깐 기껏 있다가 이제야 살아나갔구만. 이 사람이 그 다른 신 부르면 거저 고분고분 다 잘 듣다가도 담배 신 부르면 딱 칠색이니네. 이게 잿돌이 청소는 또 부지런이에요. 잿돌이라도 그냥 놔두면 꽁초라도 골라 피울 게 아니에요. 이거 담배라는 건 없으면 더 피우고 싶으니 이게. 에라, 또 냄새나 맡자. 하도 맡았더니 이제 냄새도 다 빠졌구나. 하여간 담배를 사러 갔으니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참자. 에라, 딴 생각이나 하자.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여보. 어, 담배요. 벌써 오셨어요? 여보, 내 당신 지금 얼마나 속하게 기다리는 지 알아? 그래요? 아니, 거기다 써놓은 걸 못 보셨나요? 봤지, 왜 못 봐? 이걸 좀 사오느라고. 수고했어. 홍고분 동무? 내 당신 그렇게 거분 말 잘 들어서 없다는 거야. 누가 듣겠어요? 아, 들으면 뭐래? 남편이 제색시가 없다는데. 왜 저러실까? 자, 빨리 가져와요. 식사나 집에 잡숴야지. 식전에 잡숴면 입맛이 없어요. 뭐 잡숴는다? 아, 이 사람 이거 내 담배를 하도 맛있게 피우니까 이제 담배도 잡숴는데. 자. 여보, 응? 이건 저 담배가 아니라 알사탕이에요. 뭐? 알사탕? 아니 그럼 내 담배는 못 사왔어? 담배는 안 사왔어요. 안 사왔어? 네. 이 사람 이거 안 하던 보로 돈다 이거. 여, 당신 나한테 무슨 의견 있어? 의견이야 무슨 의견이 있겠어요. 그런데 담배 왜 안 사왔는가? 이대지 말이 이렇게 시시한 거야 여보. 아, 쓰디 쓴 담배 대신에 달달한 사탕을 사왔는데 왜 그래요? 뭐? 달달한 사탕? 야, 미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마다 애들처럼 사탕이나 빨고 있으란 말이야? 응? 그게 얼마나 좋아요. 사탕을 잡숴면 소화도 잘 되고 피곤도 쭉 풀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불쾌감도 안 주고. 여보, 이거 정말 불쾌한 소리 작작하라 이거. 이 사람이 그 뭐 담배 피울 적마다 연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 하면서 옹알거리더니 끝내 극좌적으로 나가는구만 이게 정말. 아이 참이고 얼른 참이고 얼른 나가서 담배나 당장 사오라. 당장. 아, 이젠 상점 문도 닫았겠는데 어디 가서. 그럼 옆집에 가서 한거 꼬리에 두어라는 말이야. 어서 빨리. 고분동 끝내. 당신 내 이 주먹이 나가서 일 치는 거 보고야 가서 담배 얻어 갔어. 어? 침묵? 또 무기를 사용하노마니 무기를 사용해요. 야, 정말 당신도 사람이 좋다는 일도 미쳐다 못하겠다는데 피워서 하등이 리로울 것도 없는 담배는 왜 자꾸 피우겠다고 돼요? 아니, 당신이 리로운지 해로운지 똑똑히 알기나 하면서 그런 소리래. 담배는 배까지가 다 해롭지 리로운 건 하나도 없대요. 야, 귀가 보배다. 여보, 남자라는 게 담배를 피워야지 담배도 못 피우는 게 그게 남성이요?
중성이지. 담배 지독이 피우는 사람 달라는 것 없이 믿더라고. 뭐 미워? 어, 그러니까 당신 옆에 나도 미웠겠구만. 믿지 않고요 뭐. 어, 이제야 속심이 드러나는구만. 이 사람이 그 요즘 달라져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다른 건 다 좋아도 정말 담배 피우는 것만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 네. 좋아. 내 당신하고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담배는 못 끊어. 네? 죽어도. 아니 담배가 뭐 당신한테 밥을 해드려요 빨래를 해드려요. 아 그렇게 담배가 살뜰한데 담배하고 좀 살지요. 거의 알팍한 입술에서 별명한 소리 다 흘러나온다. 담배도 좀 정도 맞춰 피워도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눈 떨어지자마자 부쳐 물면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줄담배 질이니. 뭐? 줄담배 질? 이 사람 이거 정말 점점 말버릇 봐라 이거. 보라요. 양복이고 내이고 당신 이복 하나 어디 성한 게 있어요? 그저 담배질 떨고서 이복마다 구멍을 송송 뚫어놨지 이불 포단 창판 밥상할 것 없이 우리 집에 담뱃불 화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어, 다 말하라 다. 어? 당신 내 집에 가서 담배 질하다 이불 태워먹고 장모 머리칼까지 찢어준 거라. 기차간에서 남이 치는 나일론 족삼 태워주고 변상한 거랑 다 말하라 다. 다 말하라는데 다 말하자요. 우리 집 바람병만 좀 보라요. 담배내가 별대로 배서 허라치 이젠 내 옷에까지 담배내가 푹 배서 사람들이 날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가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쓸데없는 소리들 내겠지. 아, 저희 남편들은 담배들 안 피운대? 어? 피워도 당신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하루에 두 갑반씩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수감은 신디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원. 여보, 우리 부직장장 놈은 하루에 세 곡씩 피워요. 예순대. 그럼 당신도 반각도 채워서 예순대 따라 잡지요? 이게 무슨 또 경쟁이라고 따라잡긴 얘기네. 여보, 쉰대고 예순대고 영화 좀 앉으라. 당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옛날부터 식후 일미 흡연초라고 밥 먹은 뒤에 제일 맛있는 게 이 담배 마시리는 소리야. 어? 그럼 글쎄 식사한 뒤에나 한 대씩 피우면 되잖아요. 하루 석대만. 뭐? 석대? 어제? 심심하면 심심하다고 피우지요. 그래서 심심초라는 거야.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고 피우지요. 그건 흥분초고. 기분 나쁠 땐 또 나쁘다고 피우지요. 그건 진정초 혹은 화풀이초. 생각할 땐 또 생각한다고 피우고. 그래서 이 사색초라는 거야. 추울 땐 또 춥다고 피우고. 어, 그럴 땐 가열초고. 친구를 만나면 또 반갑다고 한 대씩 나눠 피우잖아요. 아, 그때는 인사초지. 독초예요, 독초. 뭐, 독초? 아니, 담배가 독초란 말이야? 사람을 죽이니까 독초지 뭐예요? 뭐, 담배가 사람을 죽여? 이 사람 이건 나 담배 못 피우게 하려고 나중엔 별소리를 다 지어내는구만. 여보, 이 고질균이가 그런 소리에 놀라서 담배를 끊을 사람 같소. 이번에요 오늘 또 강연을 들으니까 담배 한 곽 속에 순수한 니코틴이 두 방울이나 들어있는데 그게 만약 사람이 몸에 한순간에 들어가면 사람은 용납 없이 죽는데요. 여보, 그건 담배 20대 한꺼번에 물고 피워야 죽는다는 소리야. 한 대씩 피우면 돼 죽기로 해 죽어. 그러길래 콧구멍으로 연기 다 뽑아 팽가치질 않아. 나중엔 정말. 하여튼 담배라는 물건이야 사람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여보, 담배가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건 나도 다 알아요. 응? 담배를 피우면 호흡기관이 나빠져서 기관지 천식, 폐염, 폐결핵에도 걸릴 수 있고 또 이 소화기관과 심장, 신경계통이 나빠진다는 걸 뭐 누구 모르고 피우는 줄 알아? 그래, 심장, 신경계통에는 어떻게 해롭대요? 고혈압, 뇌출혈에 뭐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그러더만. 소화기관은요? 그 위에 산도가 낮은 저산성이거나 혹은 무산증 환자가 담배를 피우면 뭐 위에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던가? 암이 생긴다는데도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 난 과산이야. 그건 다 모르는 속이에요. 응? 담배를 많이 피우면 과산이던 사람도 저산이 되고 나중엔 암이 생긴다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또 설마 나한테 암까지야 생기겠어? 아이고, 아 그렇게 장담을 하다가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자꾸 그래요.
여보, 사람이 죽는 걸 겁내서야 큰일을 치는가? 아무 때 죽어도 한번 죽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값 있게 죽어야지 담배를 지독하게 피워서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야 되겠나 말이에요. 하긴 거 그러고 보면 죽은 이유가 좀 더럽다. 어? 그리고 또 담배는 사람을 빨리 늙게도 하고 중요하게는 기억력을 아주 나쁘게 한대요. 맞아.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만은 사실이야. 하여간 나도 학교 다닐 때 머리가 그렇게 둔한 축은 아니더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 연간에 학습 총화 때마다 계속 골탕을 먹는단 말이야. 여보, 내 어떤 땐 당신 이름도 얼뜬 생각 안 나. 당신 시력은 뭐 정상인 것 같아요. 응?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려보지 못해서 아, 그 빨간 넥타이 사왔을 때 파란 걸 사왔다고 해서 얼마나 웃겼어요. 아니, 그럼 그것도 다 이 담배 요독이란 말이야? 그렇다는군요. 확실히 이 담배가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끊겠다고 몇 번씩 결심을 다졌는데도 야, 안 돼. 못 끊겠어. 그렇게 나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신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걸 보면 혁명을 포기하자는 사상 아니에요? 뭘? 내가 혁명을 포기하자는 사상이라고? 아, 여보, 뭐 담배나 못 끊는 걸 사상에다 갖다 붙이면서 그래, 그. 생각 좀 해보라요. 지금 우리 앞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2차 7개년 계획도 앞당겨 끝내고 10대 전망 목표도 점령해야지요. 그런데 뭘? 건강한 먹이 없이 이 아름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가는 곳마다의 휴양소와 요양소, 정양소를 세워주시고 정말 한 점의 흐린 공기라도 마실 때라 보다 위생문화적인 노동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데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해서 혁명과 압수행이 지장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긴 그래. 나라에서는 우리한테 맑고 시원한 공기만을 안겨주는데 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연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들여마시니 내 이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둔한 놈이지. 이젠 좀 후회가 돼요? 글쎄, 후회는 되는데 정작 또 끊재니까 뻐근하단 말이야. 야, 내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애당초 담배를 안 배우는 건데 괜히 배워가지고 끊지도 못하고. 그게 바로 당신의 의지가 나약한 표현이에요. 뭘? 내 의지가 나약해? 나약하지 않으면요. 여보, 한번 큰 맘 먹고 대담하게 끊어보라요. 내 의지가 약하단 말이지. 아, 담배를 안 피우면 그만큼 건강한 몸으로 혁명사업에 충실히 참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되겠어요. 내 단호한 결심을 품고 오늘부터 담배를 끊는다? 아, 이번엔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면? 꽤 끊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끊어야지 뭐. 오랫동안 습관되고 인이 배겨서 그렇게 단번에 끊기는 좀 힘들 거예요. 하긴 그런 것 같아. 내일 끊겠다고 결심을 하면서도 또 한 대 생각나는데 뭐 이거. 그걸 보라요. 여보, 그러니까 하루에 두 곽 피우던 걸 한 곽으로. 한 곽 피우던 걸 열 대로? 열 대 피우다가 다섯 대로. 다섯 대 피우다가 두 대로? 두 대 피우다가 한 대로. 한 대 피우다가 반대로? 못 끊어. 또 못 끊어요. 그런 식으로는 담배를 못 끊는단 말이야. 네? 끊을 바엔 단호한 결심을 품고 단번에 뚝 끊어야지. 네. 오라요. 여보, 에? 그렇게 담배를 아주 안 피우면 아, 당신은 건강해서 좋고 생활이 깨끗해져서 좋고 가정은 화목해서 좋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여보. 아, 당신 담배를 안 피우면 아까처럼 담배를 안 사왔다고 주먹이 이를 친다 무기를 사용한다 하면서 가정 싸움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내 이제부터 담배를 결정적으로 끊겠다는 걸 당신 앞에서 엄숙히 선포하는 거예요. 자, 가져다 버려. 재털이. 여보, 당신 오늘따라 별로 의젓하고 좀 자나 보여요. 사람이야 잘났지 뭐. 이빨이 좀 누렇게 돼서 그렇지. 여보, 맨 마지막으로 이 냄새는 한번 더. 또. 여보, 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통제를 좀 해달라. 응? 여보, 응? 이걸 입 안에 넣어보라요. 사탕이요? 네.
달구나.